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양충승 조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조사관 양충승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조사관님께서 징수 현장에 나가셔서 경험하셨던 사례를 한 가지를 네.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시간 관계상 준비했던 뒷이야기를 못 들어서 저희가 오늘 2탄을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가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포털사이트 뭐 검색 1위를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댓글이나 반응을 보니까 정말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경력을도 저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인기에 힘입어서 오늘 2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이번 사례는 80대의 할아버지인데요. 그 체납액이 무려 1억 7천만 원이나 되고 체납이 발생한 지가 20년이 경과가 됐지만은 할아버지 앞으로는 되어 있는 그 부동산에 압류만 되어 있고 세금은 계속 남아 있었고 그 압류된 부동산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서울시가 압류한 할아버지의 땅에는 서울시보다 먼저 1991년도에 국내 유명한 건설사가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가처분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 등 다른 기관에서 우리 시보다 먼저 선순위로 압류 조치를 해서 사실 서울시는 공매를 해도 뭐 전혀 실익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찾아가 보신 건데 이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사례자와는 아주 정반대로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실제 체납자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사시는 곳을 찾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먼저 가족관계 등록 확인서를 통해서 가족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자녀 중에 한 분과 연락이 돼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체납자가 40년 전에 사업을 한다면서 전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 몰래 대도시로 가버려가지고 남겨진 가족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다고 하면서 그 연락도 안 하고 산다. 그러니까 뭐 또 연락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체납자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그럼 체납자를 찾는 거를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는 포기란 없습니다.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은 긴장할 때만 쓰는 말 아닌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녀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예.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꿋꿋이 통화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고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아버지 사시는 곳이 그 재개발 구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들어서 찾아놨었는데요. 그날따라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0도로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아, 한겨울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찾아간 주소지가 골목길에 계단도 아주 많아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차를 하고 이제 막 기막에도 바람도 많이 부니까 기막에도 착용하고 복장은 단단히 챙겨서 한 100m 정도 걸어 내려가서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도착한 체납자의 주소지는 그 반지하방으로 입구 구조가 똑같이 여러 개가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는 교회 간판이 현관 옆에 세워져 있었고 크게 인쇄된 현관 유리문에는 예배 시간과 뭐 담임 목사님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있어서 네. 1층 교회, 다음에 반지하 등 현관을 모두 이렇게 두드려봤는데 네. 단 한 곳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 다 이사를 가고 아무도 안 계셨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 진짜 날씨도 추운데 이게 헛걸음했구나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을 다시 걸어 올라가면서 혹시나 하고 아까 현장에서 찍어둔 그 교회 안내판에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아, 네. 원래 그 다른 현장에 나가도 사실은 체납자를 조사하면서 조그만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잘 찍어둡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제 통화해서 체납자가 그 건물 오른쪽 반지하에 살고 있고 지금 집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다시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주소지를 되돌아가서 이제 한겨울인데 문이 조금 열려 있고 입구부터 막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방도 없고 입구에는 수도꼭지만 한 개 붙어 있었는데 그 수도꼭지에는 그 수도관이 얼지 않게 물방울을 한두 방울씩 세면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아주 그 습한 냄새가 가득한 창고 형태의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기는 하다라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느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돼서 막 뒤틀려 버린 그 닫히지도 않는 문의 안쪽에선 조그맣게 TV 소리가 들렸는데요. 네. 그 노크를 해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어요. 네. 근데 정말 조그만 2.5평밖에 안 되는 작은 방에는 그 다 떨어진 싱글 침대에 조그만 한 명밖에 못 잘 수 있는 싱글 침대 위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요. 방바닥에는 그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예 완전 얼음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좁은 방 한쪽에는 밥상에는 그 아까 그 먹던 식은 그 김치찌개하고 반찬통 두 개 그리고 조금 전까지 드신 것처럼 남겨져 있는 그 밥공기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14인치 불안관 TV에서 나오는 바둑 방송을 보고 계시는 머리가 온통 하얀 분이 계셨는데요. 언제 감으시는지 막 떡이진 머리 있잖아요. 네. 그런 머리에 아무 기운 없이 몸을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면서 그냥 눈만 올려다보고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상세하게 기억하시네요, 조사관님. 예, 굉장히 예, 인상이 많이 남으셨나 봐요. 아, 네. 그럼 그분이 바로 그 체납자이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해주실 때 이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네. 그 이제 사업이 이제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 실패하기 네.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세금 정리까지 제대로 안 됐던 케이스였던 건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셨나요? 그 네,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친합자 할아버지의 토지는 선순위로 각 기관에 압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 특히 그 건설사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공매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저희가 서울시는 어떤 체납 처분도 할 수 없다고 저희 좀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건설사가 부동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법원에다가 이미 결정을 받아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처분으로 인해서 공매도 진행할 수도 없었고 또한 공매를 할 수 없으니까 미납된 세금 역시 정리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이 부동산은 할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도 지금 계속 탈락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그런 안타까운 피해를 입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이 할아버지를 대의해서 그 건설사를 상대로 가처분 맞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어차피 할아버지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저희 서울시에서 납세담보로 좀 제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시던가요? 뭐 연세가 있어서 그러는지 저희가 전혀 이해를 못하시면서 또 특히 이 공매를 해도 사실은 체납자에게 금전적으로 제가 배당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체납된 세금만 갚아지는 것일 뿐 이제 나한테 네.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흔쾌히 승낙할 만한 얘긴 또 아니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냄새나는 집에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사실 이제 그 관련 서류를 받기로 했는데요. 네.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너무너무 추워서 제가 다음에 따뜻한 날 오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보통 일반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면은 사실 그냥 차 타고 이동하면 되는데 네. 이분은 너무 추우니까 제가 주민센터로 모시고 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 네. 예.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3월 그 다음에 3월이 조금 따뜻한 날에 저희가 날 잡아서 일부러 이제 주소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주민센터로 모시고 가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파른 길에 좁은 계단으로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고 또 이 복지 담당자를 만나서 현재 할아버지의 그 처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가 끝나면 사실 할아버지 재산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그 복지 혜택에 소외됨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를 대위해서 제가 가처분 말소하고 해당 토지를 부동산 공매 의뢰해서 할아버지의 세금은 제가 1억 7천만 원 전액을 징수하고요. 네. 또 여기 있는 이순희 세무서에도 제가 한 2억 5천만 원 배당하게 해드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조사관님.
그러니까 뭐 워낙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만큼 그래서 기억에 남으셔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 이 할아버님 지금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그런 혜택은 잘 받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 이후에 복지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 그 복지 담당자도 그 전에도 이미 파악은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이 체납자분이 그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 그러니까 행정상의 재산이 있다 보니까 전혀 못 드리고 있었던 부분도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통화해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가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지난주에 설명해 주신 사례처럼 막 호화롭게 생활을 영위하면서 나는 낼 돈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분은 이제 그런 사업 실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동산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시던 분을 우리 조사관님께서 그래도 힘들지만 발견하셔서 이제 체납 세금도 다 내주고 그런 세금 관계도 다 정리하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저희가 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네. 극히 일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번 이 시간마다 조사관님들 이제 활동하신 얘기를 들으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사명감 없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뿌듯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세금은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고 있는 집이나 뭐 자동차 심지어는 사치품에도 막 돈을 아끼지 않고 쓰면서 세금을 내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네. 어떨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사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할아버지 사례처럼 비록 그 세금 체납은 되어 있으나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폐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려서 또 사회 지원도 받게 해드리고 해서 세금 징수도 함께 따라올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좋은 현장 사례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양충승 조사관이었습니다.